2km 감속? 어 강풍이야. 이 금요일 오후 8시 10분 회사에서 5시에 칼퇴근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도착한 곳은 13,000원. 어디로 갈까? 영덕포항. 영덕포항 영덕으로. 네 안녕하세요, 도리비알TV의 룸이에요. 어김없이 저 영덕을 거쳐서 울진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해안에는 지금 강풍주의보 같은 상황이에요. 또 그러니까 오늘은 캠핑을 할 겁니다. 오늘 온 거는 낚시를 온 게 아니라 그냥 캠핑으로 온 거예요. 솔캠이죠. 혼자 하는 솔캠. 왜 낚시를 오지 않고 이번에 캠핑으로 왔느냐. 항상 낚시를 온다고 오게 되면은 꽝을 치니까 이 영상 분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좀 바꿔봤습니다. 자, 캠핑을 위주로 영상을 만들 거고요. 목적을 캠핑으로 해야지만 의도치 않게 원하지 않았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억지를 다 쓰지, 하도 깡을 치다 보니까. 후포 육리를 하고 있어요. 저만이 갖고 있는 아이템들, 장비들 같은 거 소개를 해가면서, 이거 캠핑 모드죠? 저 오늘 낚시 아니에요. 여기도 언제 나온 거야? 후포일 때 가장 캠핑하기 좋은 것은 당연히 후포 해수욕장이에요. 화장실도 굉장히 좋은 비데비누 화장실 두 개나 있고 하는데, 편의점도 있고 바로 도보로 인근 3분 정도 거리에 농협 하나로마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떨어진 후포 육리를 가는 이유는, 에 비해서 후포 육리는 한 걸어서 한 30-40m 앞에 바로 방파제가 있죠. 바로 그 유명한 제동 방파제, 제동 난방파제가 바로 앞에 있죠. 전기사 스카이워크가 나오죠. 요거 지나자마자 바로 나오는 우측에 솔밭이 있어요. 땅이 잘 되고요. 예상대로 이 바람에 텐트를 치는 미친놈은 역시 저밖에 없어요. 제가 노린 거예요. 노린 거 아무도 없잖아요. 이쪽으로 진입하면은 제동 난방파제 바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좌측을 보면은 화장실 하나 있죠. 뭐 화장실 안에까지 안 보이더라도 그때 깨끗해요. 굉장히 깨끗해요.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사이트에 구축을 했으니까 몇 가지 제 저만의 캠핑 아이템 같은 거 소개해 볼게요. 요건데, 이게 동그란 이솥가스들 있죠? 이걸 이렇게 저것들 탈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딸깍 끼면은, 텐트에서, 텐트든 갯바위든, 굉장히 안정감이 있거든요. 이 바닥이, 다리가 길잖아요? 이 갯바위도 꼭 가지고 다녀요. 이거 해봐야 3,000원 하나? 자, 오늘의 냉장고, 오늘의 찬장, 자, 오늘의 가스레인지, 오늘의 식혜 요거 두 개에요. 그리고 오늘의 식탁이 있고요. 침낭 라이너예요. 이게 이제 속침낭이라고 그러죠. 시스터 서밋 건데, 그러니까 속침낭이에요. 속침낭. 근데 이게 굉장히 얇죠. 모로 되어 있는 얇은 건데, 이런 것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여름에는 요식처럼한 침낭이 되고, 지금 겨울은 아니지만 초봄이잖아요. 그냥 보통 제가 쓰는 침낭이 비싼 침낭이 아니에요. 그냥 그 가벼운 한 3만 원짜리 쓰고 있는데, 이거 침낭 하나, 침낭 라이너, 침낭 하나만 넣는 것만 가지고도 온도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추울 수가 있잖아요. 가지고 다니는 게. 그리고 전기 방석이에요. 전기 장판까지는 아니죠. USB로 구동되는 전기 방석인데, 꼭 가지고 다니는 건데, 버선이에요. 부티라고 그러죠. 우리 캠핑을 하거나 뭐를 할 때, 손하고 발이, 그 머리가 특히 발끝이 시려운 데서 추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버선인데, 요거만 끼고 있어도요, 발바닥, 물론 발이 손에 끼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꿀잠을 자거든요. 저희가 캠핑은 꿀잠이잖아요. 캠핑 꿀잠을 자기 위한 가장 필수 아이템. 핫팩은 너무 좋고요. 이 양쪽 발 요거만 끼워도 굉장히 꿀잠을 잘 수가 있어요. 오, 이거 클리잖아. 아, 자, 계란이죠? 이 계란을 가지고 다니기 불편해서 그렇지, 이 케이스에 가지고 다니는 캠핑에서 굉장히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게 계란이잖아요. 또 필수품이죠. 8만 암페어짜리 대용량 보조 배터리. 이건 거의 벽돌이에요. 벽돌. 이거 망치 대신 팩박을 쓰는 정도가 돼요. 좋았는데 바람도 엄청 불고. 아씨, 안 붙어. 붙었다. 혹시 부티 이 버선이죠. 이것 때문에 정말 꿀잠을 잤어요. 이거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핫팩 필요 없음. 그리고 이 전기장판, 이 전기방석 쓰레기 버려. 이 부티 덕분에 정말 잘 잤어요. 제 텐트고요. 이쪽에 한번 둘러볼까요? 제 텐트에서 둘러봤을 때 바로 바다가 보인다면 내려가 볼게요. 파도가 굉장히 세요. 지금 볼까요? 높이가 거의 한 1m, 1m50 되겠는데,
네, 등기산 스카이워크 쪽이고요. 지금 무섭게 파도가 치고 있는 저 곳이 제동 남방파제고, 저 빨간색 대가 보인다. 제동 북방파제예요. 오시 파도가 개센데, 이거 서핑 수준인데? 거의 매주 오는 바다지만은 파도 소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 파도 소리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파도 소리, 새소리, 물소리.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 근데 이거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호수정장인이 박곡이구나. 여기를 박곡 방파제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제 사이트 주변을 한번 돌아볼게요.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아, 여기가 이제 제동 남방파제, 그러니까 박곡 방파제라고 불리는 곳. 조그만 진 않지? 저 육각 텐트가 제 거예요. 아무도 없죠? 있을 리가 없어. 어이, 사람을 왔다, 씨. 오, 텐트 엄청 크네. 잡아놓은 거를 팔각정에서 말리고 있는데, 도다리 여섯 마리에다가, 이건 청어 같은데, 청어가 사이즈 굉장히 큰데? 청어 맞지? 제가 오늘 낚시하러 온 건 아니거든요. 왜 캠핑으로 온 거란 말이죠? 예, 캠핑으로 온 거예요. 낚시하러 온 건 아닌데. 하지만 그래도 낚시꾼답게 준비한 게 있죠.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일 뿐이지 낚시하러 온 건 아니에요. 아, 이렇게 낚시하러 왔다 그러면 꽝치잖아. 밥 주걱 하나랑 낚싯대 멋지자. 이래야지 마음이 편해. 물론 캠핑을 할 건데, 씨, 왜 캠핑을 오면 나는 밑밥을 깰까? 산책이나 나가볼까? 산책을 나가는데 밑밥 통을 한번 들고 가볼까? 자, 아침 산책을 갈 건데 산책 준비가 좀 과한가? 제동 남방파제로 계획대로 들어가 볼게요. 케이스 부분이라 그러죠. 이 케이스 부분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제 테트라 구간이 시작이 돼요. 이 테트라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그냥 테트라 중간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그래 가보자. 군데군데 젖은 테트라들은 비에 맞은 테트라는 문제가 없는데, 바닷물에 젖은 테트라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말라있으면 그냥 척척척 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인데, 많이 젖어 있으니까 더 많이 진입하지 않고, 산책 온 거니까 오늘은. 저 오늘 무슨 전문 낚시 온 게 아니거든요. 와, 뒤에서 파도가 치네. 이제 북방파제 빨간 등대랑 이쪽 테트라 사이가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이 앞엔 수심이 한 4m 밖에 안 나오는데, 야,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제가 비자린 막대찜, 여기 못 있겠다. 일단 철수. 큰 파도 온다. 언제 큰 게 하나 덮칠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좀 해봐야겠어. 저기 테트라가 파도가 치는 곳은 계속 점점 미끄러워지거든요. 슬슬 걸어서 산책 겸 저 북방파제로 넘어가서 북방파제 내항 쪽으로 쳐보는 게 바람 영향을 덜 받고, 저 북방파제까지 가는 길이 멀지만 그래도 데크 길도 있고. 아, 사람이 편해야지. 일단 낚시만 다니다가 낚시에 쫓겨서 일정에 쫓기잖아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산책을 하다 보니까 후포리 100년 식당? 뭐 저런 것도, 건물도 되게 예뻐 보이고. 점심 저기 가서 먹을까? 이게 홍게 코스 요리 전문점? 홍게? 아우, 혼자 1인분 안 팔 거 아니야. 여기. 그러니까 산책을 다니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후포를 많이 왔는데도 이렇게 하얀색 홍게 게살 새우 샌드? 난 그냥 순댓국이나 먹어야지 뭐. 북방파제로 옮겨왔어요. 여기는 바람이 정반대로 불거든요. 사람이 편해야 돼. 왔어. 한 마리 왔어. 이거 밑걸림 아니야. 아, 살짝 물고 있는데 이거 까볼까? 까보지 뭐. 그렇지. 뭐가 나왔는데? 오? 수초? 수출까? 올릴까? 바로 옆에 아저씨인데, 고기 같은데? 수초가 아닌데? 우와, 수초랑 고기랑 같이 나온 거였어. 원투에 나온 건데, 잠깐, 그 순간 나도 입질 것 같아. 아이씨, 난 니꼴링이고. 나는 진짜 수초고. 아이, 아니다. 나도 뭐 걸려왔다. 아, 생명체가 나왔다, 나도. 나도. 그 순간에. 아, 씨. 이게 어디야. 이건 꽝이 아니잖아. 게다가 노래미 씨알도 괜찮아. 얘는 횟감. 얘는 바로 피 빼서 좀 이따 회로 먹어야겠다. 저게 뭘까? 첫 번째 등장. 야, 내 노래미는. 이 순간에 내 노래미는 뜰채가 안다. 괜찮아, 노래미 사이즈 괜찮아.
숭어였어. 숭어. 오, 숭어. 나도 숭어. 야, 너는 횟거리. 요거 하나면 충분해. 아자. 해체만 해서 가서 오면은 소주 반 병은 먹어. 산책을 마쳤고요.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등지산 스카이워크도 한번 걸어 다니면서요. 배 뜨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작은 물고기 있잖아요. 큰 물고기가 있고 작은 물고기가 있는데, 작은 물고기를 회를 장만할 때는 큰 물고기랑 좀 방법을 달리해야 되거든요. 그만 노래미예요. 저 노래미 작죠? 자, 이거를 현장에서 대가리와 내장을 치워놓고 지느러미를 잘라온 상태예요. 먼저 바닷물에 적셔진 이 해동지로 이렇게 바닷물에 적셔가지고 쭉 짜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넣어놓으면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이를 제거해주기. 크릴이 잘, 아씨. 일반적으로 회를 뜰 때의 반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즉, 여기 안 나오냐? 오씨, 세칼. 자, 세칼이에요. 일반적으로 회를 뜰 때는 먼저 포를 뜨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잖아요. 작은 물고기 반대라는 겁니다. 근데 노래미나 뽈락 종류 잘 되고요. 정제기도 잘 되고요. 뱅해돔들은 조금 껍질이 쉽게 벗겨지진 않아요. 한 손은 장갑, 한 손은 해동지. 자, 찌즈. 찌즈. 아, 비늘 쳤어. 아, 비늘 쳐갖고 올 걸. 아, 인자가 됐죠? 반대쪽은 아직 껍질 안 벗긴 상태예요. 찌즈. 아, 비늘 또 앞뒤면이 민자가 됐어요. 이 상태로 회를 잡으면 굉장히 쉬워요. 자, 뼈를 느끼면서. 자. 맛. 오늘 간장이나 초장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소금만 있어도 충분해요. 이게 소금 찍어 먹는 게 이게 저 미친 거 아니야? 은근히 맛있거든요. 소금. 장박 캠핑 2일차가 됐어요. 소매 간장에다가 방금 장만한 노래미 해죠. 소금 한번 찍어 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오늘은 좀 일찍 잤다가 이제 캠핑 이제 3일차가 되는 거죠. 장박 3일차. 아침에는 이제 포항으로 갈 거예요. 아무래도 이쪽에 그 제동강파제일 때는 소금 그런 거 아닐까 하니까 후포항 내안 가서 저 카드 체비 사용해가지고 제동 전쟁이 가리지 않고 사이즈 가리지 않고 무지하게 잡아서 이렇게 계속 이어갈게요.